됐지? 헤드폰 쓰실 건가요? 헤드폰 네. 뭐 처음에 써야지 인트로 하고 하고 너무 깜찍하다 마이크 올려드릴게요 마이크 테스트 해보세요 아! 아이씨 이발 깜짝이야 아야 욕하지 마 여기서 욕하면 안돼 아아 아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아 오늘부터 박태석 대표님과 같이 이제 진행을 합니다 아 박태석 대표님 아 락공하고 이제 인트로 할때아 박태석 대표님이 한번 처음으로 해보실래요? 싫습니다. 아 트로트 할 때만 그러면은 전격적으로 그냥 다 처음 해주십시오 예. 트로트의 인트로는 뭘로 할까요? 김한준의 아, 락공하고 오프닝 아닙니까? 락공하고 오프닝 말고 이제 트로트 공하고 할때 오프닝 곡을 앞으로 한 곡을 쓸 아, 그걸 거야. 만들어야 되겠다, 야. 아니 그네 걸로 하면 되지. 김한준? 그렇긴 한데, 하나 만들자. 만든데 오늘은 안 만드니까. 오늘은, 김한준? 아니, 뭐야? 오승근? 예. 좀 이따 생각해. 시작합시다. 아, 오승근 하자. 오승근. 주인공은 나야. 주인공 나야. 그럼 지금 그거 틀어드리고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둘이 목인 젤이야. 심심해서 내려왔다. 나중에 커피 한잔 하자. 시간이 맞으면 커피하고. 안 맞으면 커피 한잔 하자. 녹음하겠습니다. 주인공은 나야 틀어드릴게요. 응? 요거부터 안 하고? 이거부터. 아, 그거부터 합니까? 락공하고 BGM 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3시간 달리자. 영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락공하고 시간이 왔습니다. 예, 오늘부터, 한반기에 박태석 대표님과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예, 박 대표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반기의 박태석입니다. 아, 예. 저번에 트로트 시간을 가졌는데 처음으로 앞으로 이제 많이 문의가 들어왔어요. 영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 트로트 시간을 늘려달라, 저한테. 영주에 지금, 영주 FM 트로트 시간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트로트 화이팅. 트로트 화이팅으로, 락공화국과 트로트 공화국을 함께 진행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헤비메탈 앨범 소개 시간이고, 그다음부터는 트로트를 아마 좀 많이 해야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밸류 오브 헤드리스였나요? 밸류 오브 더 헤드리스의 신보가 발매됐습니다. 예. 그 앨범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인데, 솔직히 좀 발라드예요, 이곡 들은다. 발라드라서 좀 듣기가 편할 거예요. 아주 그냥 헤비메탈 발라드. 예, 첫 번째 곡으로 제네시스 듣고 다시 저희는 얘기를 나누러 오겠습니다. 트로트 할 때는 저기 트로트 하고 그거를 클릭을 해서 초대를 하자고 트로트 좋다는 대로 내가 너한테 선생님 제네시스가 30초짜리인데요 수어사이드 트롤 거기까지 가 연결 알겠습니다 인트로는 아 그러니까 그 트로트 가수들도 여기 초대를 하자 말아요 아니 이방 여기 아이 방에 지금 말고 아이가 아니야 페이스북 유튜브는 내가 1000명 안 돼서 못해 졸라 발라드네 이게 발라드라 이게 발라드라고요? 발라드야 발라드 밸류 오브 더 헤드리스지? 네 밸류 오브 더 헤드리스 신보 시간이 왔습니다 공연도 조만간에 있고요.
이 방송 아니면 밸류 오브 더 헤드리스 음악은 어디서도 대한민국에 틀 수가 없어요. 아, 영주 시민 여러분들한테 진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초대를 어떻게 하는데? 지금은 안 해도 돼, 이제. 지금 말고. 어떤가 그래도. 같이 듣기를 못 하는 게 있는데. 아, 그러면 내가 네 페이지가 공유를 하면 되나? 아니, 내가 이따가 할게, 이제. 이따가 해도 돼, 이따가. 아우, 세 명이나 계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저희는 이걸 하고, 아, 유튜브로 올릴 거니까,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사람이 없어도. 오랜만이다. 애 잘 키우고 있냐, 형규야? 오늘 한잔하시죠. 좋습니다. 같이 듣기가 있는데 뭔가 공유하긴 해야 되나 보다. 아니요, 그런 거 같은데 원래 여기 초대하러 같이 듣기가 있었는데. 네. 너 공유했잖아. 아니, 당연히. 아, 함께 신청하지. 아~ 너 이따가 해, 이따가. 이따가 할게. 트로트 쪽 사람 알잖아, 이따가. 딴 거 할 필요도 없고 함께 신청하긴 한데. 아, 발라드. 아. 이게요? 아, 어때요? 발라드 어때요, 피디님? 발라드 아주 흥미롭고 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뭐 스탠다드한 발라드 아닌가요, 이 정도면? 맞습니다. 균형적인 발라드죠. 네. 노래 시청하면 사람이 조금 몰라. 노래 끝나가면 말씀해드릴게요. 원래 평상시에는 박 대표님이 재밌는데 이제 뭐 카메라나 마이크나 잡으면은 말을 잘 못하더라고. 네, 이거 편집 다 가능합니다. 조금 틀리셔도 되고요. 처음부터 다시 하셔도 되고요. 이럴 때는 말 좀 좀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박 대표 이렇게 가만히 있어. 노래 어? 끝나갑니다. 노래 끝나간대. 아, 오케이. 불도 갔네. 아, 밸류 오브 더 헤드리스 첫 번째 인트로 그리고 두 번째 수어사이드 트로 티오리 수어사이드 티오리까지 아 들어봤습니다. 유럽에서는 아 이게 그냥 평범한 가요예요. 어 평범한 가요고 유럽에서는 뭐 그냥 잠잘 때 듣는 음악. 아, 근데 이제 저희 나라 국내 밴드인데 아 이제 유럽 스타일로 자장가를 뭐 연주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박 대표님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네.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아니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납니다. 아 고등학교 때 우리 한반기에 박태석 대표님께서 네. 밴드를 하셨죠? 네, 저도 헤비메탈 밴드 했습니다. 아, 근데 지금 트로트 공연 기획, 뭐 트로트 일은 다 하시잖아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또 락에서 트로트까지 온 건가요?
아니 오늘은 지금 이 밴드 소개하는데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아, 뭐 상관없습니다. 뭐 밴드 소개랑 뭐 우리 앞으로 이제 저랑 같이 진행하시는데 그 진행자 소개 시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뭐 밴드 열심히 하다가 예. 트로트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아, 돈 때문에? 네. 아, 깊은 애정이 이제 음악적인 애정도 있지만 또 반은 이제 아니. 돈적인 애정도 있는 거죠? 음악적인 애정이 90이고, 90이고. 뭐, 금전적인 애정이 뭐, 1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뭐. 뭐, 돈 없이도 박태혁 씨는 움직일 수 있는 분이네요. 네. 아, 저희 어머니께서 방송을 들으시고, 찬이야, 제발 그렇게 웃지 마라. 하셔서, 아, 이제 조심해야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 생각한다. 고등학교 때는 이제 박 대표님이 연주했던 곡은 어떤 곡이죠? 아, 저희도 뭐 메탈리카나 뭐 예. 판테라, 판테라. 주다스, 주다스. 뭐그 정도 메가데스, 메가데스. 어쨌든 데스 했습니다. 아, 근데 아, 뭐 진주에서 헤비메탈 밴드를 만든 거는 뭐 처음인가요? 박 대표님이? 처음은 아니고 이제 저희 선배도 있긴 했었는데 예. 그 그냥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 사이에서는 저희가 나름 인기 좋았죠. 아이들 사이에서 네. 진주 지역 아이돌 수준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진주 지역 아이돌 수준인데 그때 그러면은 공연 한번 하면 사람이 얼마나 왔죠? 저희가 뭐 최대로 관객이 많이 있을 때한 대가 뭐한 1,500명? 아, 1,500명. 네. 거기서 뭐 이제 여성 팬들이나 이런 분은 안 계셨나요? 여성분도 많았죠. 아, 그러면 뭐 지금 결혼도 하셨고 네. 자녀도 두분 계신데 네. 그때 공연 때 이제 우리 박태석 대표님 보고 반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연애를 시작한 건가요? 아유, 그때는 몰랐습니다. 네.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또 트로트까지 오시게 됐는지 그 과정이 궁금하긴 한데 그 깊은 얘기는 우리 트로트 공화국 시간 때 예. 하는 게 맞는 것 같죠? 하면서 차차 이야기하시죠. 차차. 네. 아, 좀 저희가 참 좋은 방송 같아요. 이런 그러니까 유럽 가요 같은 것도 틀어드리고 네, 영주 유럽 FM에서는 자장가, 아 유럽 자장가 네, ASMR. ASMR. 그럼 자장가 한곡한곡더 들어볼까요? 뭐 아직 들을 곡 많네요. 예, 많으니까 아 3번 트랙 익스팅션. 그냥 많이 얘기해도 돼. 아, 그래도 네가 방송을 네가 원래 하던 놈이 되는 게 잘하네. 아, 좀말좀 자연스럽게 해봐. 아, 뭐야, 이거. 아, 트로트 할 때는 다르겠지? 아이, 어색해서. 따라왔긴 따라왔는데 어색하네. 뭘 따라와. 앞으로 우리 같이 할 건데. 앞으로 이제 박태석 대표님과 같이 진행합니다. 락공화국과 트로트공화국. 이제. 아, 락공학은 조만간 없어질 것 아, 같습니다. 없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우리가 하니까 없어질 것 같아. 아, 큰일이야. 나 잘려, 이러다가. 아. 그래, 영주시에서 이걸 누가 들어? 영주시 말고 다 이제 지역 바닥 같은 데잖아요. 또, 헤비메탈 앨범이 나오면 우리가 소개시켜드려야지, 또. 아무래도 근데 오늘로 마지막 같다, 이제 내 생각에. CD는 있나? 1위는 시간이 없어서 안 갖고 왔어. 내일 올 거야, 오늘이랑. 아, 박선생님 좀 부드럽게 와요. 연수 아버님, 조언 좀 많이 해주십시오. 아니, 내가 부드럽게 안 하고 있나, 지금? 자연스럽게 하라는 말씀이겠지. 알겠습니다. 불한번 맞아.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있답니다, 저. 아, 지금은 이제, 태석이가 옛날 생각나서, 옛날. 이제 이런 음악이 나오니까 옛날 자기도, 아, 어렸을 때 이런 걸 했다가, 내 인생을 망쳤지. 내가 메탈 때문에 내 인생 망치고, 진짜 학교 다닐 때 헤비메탈 좋아하는 친구만 만났으면 내가 일이 안 살긴데. 재산도 많았는데, 그 공연 기획으로 다 날려버리고, 그 많은 재산을, 참, 밑바닥이라고 생각한다잖아요.
이제 망한 이야기, 날린 이야기 하지 말자. 아, 그거 해줘야지. 안 돼. 그, 저, 개인 방송할 때 그때도 내가 이야기 안 하려 했는데. 밸리 오브 더 헤드리스. 아, 신보 시간입니다. 예. 아, 좀 강렬한 음악이에요. 예, 이 밴드는 좀 홍대에서도 좀 센 음악이에요. 센 음악. 좀 강하긴 한데 또 영주 FM 락홍아구에서 또 이런 밴드를 소개시켜 주지 않으면은 솔직히 뭐 이제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영주 시민 여러분이랑 뭐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지역마다 지금 SNS 보이는 라디오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세요. 그래도 너무 예, 저희의 의지를 너무나 감사히 생각합니다. 아, 박태열 대표님은 이 세 번째 곡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앉아서 같이 들었습니다. 아, 앉아서 같이 들었는데 네. 이제 뭐 느낌 들어서 그 음악 장르를 생각 하면은 예, 예. 곡이 너무 짧네요. 아, 너무 짧아요. 예. 한 6분씩 돼야 되는데 아, 인트로만 하고 끝내는 거 같네요. 아, 그럼 제가 봤을 때 박 대표님. 네. 아, 이 팀도 비즈니스를 생각했구나. 데스 메탈이지만 와. 비즈니스 생각했네요. 딱 사람들이 3분 딱 듣기 좋은 시간. 몇 초죠? 트로트는 2분 30초 뭐, 정도? 아니. 뭐 2분 40초에서 3분 20초? 딱 그 사이잖아요. 예. 정해 놓잖아요, 솔직히 예, 이제는. 예. 아, 그러면 이 데스메탈 팀도 비즈니스 생각했네요. 발전했군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발전한 건가요? 대중을 전혀 생각 안 했는데. 예, 예. 이 정도면은 뭐 엄청 생각합니다. 아니, 그 시간 때문에요? 네, 아우,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예. 데스메탈도 바뀌어야 합니다. 아, 근데 솔직히 스타일을 하나도 안 배웠는데 곡 시간만 바뀐 거잖아요. 그거 뭔가 하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박 대표님 책 좀 많이 읽으셨네요. 이런 단어 선택이 아주 탁월하세요. 아, 영주에 처음 내려왔었는데 어떠세요? 제가 태어났던 진주와 분위기가 비슷하니까 좋습니다. 아, 사투리를 그냥 한번 시원하게 한번 써주시죠, 한번. 뭐 저 서울 사람들이 자꾸 사투리 써봐라 하는데. 예. 그 뭐 사투리 듣고 싶으면 친구 영화 보면 됩니다. 아, 친구?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다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사투리가. 유호성 씨 빼고는 사투리가 다 어설펐잖아요. 유호성 씨도 어설프죠, 사실. 근데 그 중에서는 네. 제일 낫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리고 네. 장동건 씨가 제일 어색했고. 그렇죠. 그 사람 뭐 잘생겼으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뭐 대한민국 뮤지션도 잘생기면 연주 보내도 되죠. 아... 잘생기면 다 성공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아, 우리나라는 아, 뭐 일본도 그렇잖아요. 일본에서 너무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너무 문화잖아요, 솔직히. 엔카도. 그렇진 않죠. 이게 그 트로트 이야기는 예. 그 제가 저도 아직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제가 저 트로트 공학을 하면서 나중에 제가 또 많이 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데스메탈 쪽에는 관심이 없나요? 뭐 제가요? 예.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옛날에는 좋아했죠. 옛날에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뭐 그 계속 제가 뭐 저도 데모만 듣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트로트 데모를 많이 들어야 되니까
밴드 음악의 데모를 들을 일이 요즘에는 사실 거의 없어서 요즘에는 사실 잘 들어도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집중해서 들으면 옛날 생각은 나긴 하는데 예. 옛날만큼의 일이 저 전율은 안 오네요. 솔직히 아 저도 데스메탈 잘 못 들어요. 왜냐면 그렇죠. 잠이 오니까. 잠이 오니까. 아 근데 오늘은 잠이 안 오네요. 너무 네. 잔잔해가지고. 그렇죠. 너무 잔잔해도 네. 잠이 안 옵니다. 딱 비즈니스도 네. 할 줄 알아요. 밴드가 네. 3분짜리 곡 틀고. 성공할 것 같은데. 성공해요. 예 이제 보니까. 아 5월달에 이제 쇼케이스 있는데 그때 박 대표님 저희가 뭐 한번 가볼까요? 어디서 합니까? 아 홍대 AOR에서 하더라고요. 아 뭐 성공할 밴드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아 박 대표님이 한번 이 4번 트랙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밸리 오브 더 헤드리스의 이번 곡은 밸리 오브 헤드리스의 Unbelievable 들으시겠습니다. 요거는 몇 분짜리예요? 네? 오늘 3분 17초짜리입니다. 아, 비즈니스 생각했어. 비즈니스 생각했네. 너무 짧은데 진짜. 비즈니스 생각했다니까. 그러면 유럽에서 너무 못한다 이거. 유럽에서 못하지. 아시아에서 해야지. 네가 한 개씩 생각이 들면 사람들이 쫙 뜨거든. 그런데 이제 트로트 하는 사람들 가사 있나 이거? 있겠지. 그거 이거 하는데 그 안에 가사가 있어. 한번 해봐 잘한다. 어? 해봐. 그러니 잘하네. 아까보다 별로였어. 이거 말고 완전 진짜 전통 헤비메탈이지. 그래서 내가 이제 영철이 형 스타일을 많이 따라했다 이거. 따라할 사람이 없어서. 어? 따라할 사람이 없어서. 옛날에는 많이 없었지. 아니 왜 따라할 사람이 그렇게 없었냐고. 누구한테 블랙핀 들었냐. 잘한다. 괜찮다. 누구야? 어? 누구야? 하지? 왜 이렇게 이뻐? 보정하는 거야? 보정하는 거야? 에이 그 지금 보정 요즘에는 다 해대놓고 보정 카메라 갖고 찍는다. 진짜 이렇게 생기셨어? 어? 우리 마누라 겁나 이쁘신데? 너 사진 진짜 엄청 이쁘다. 아까 그거랑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냐? 요건 이제 그거 보정 사진이야 이게. 예, 밸리 오브 더 헤드리스의 신보. 언빌리버블이 아니라 언빌리버였습니다. 아 예, 이해해 주십시오. 뭐, 영어 발음이 저희가 서툴르다 보니까. 예, 영어를 뭐. 못하니까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할 것까지 없죠 뭐. 아 오랫동안 제가 좀 곡이 너무 이렇게 잔잔한 호수 같은 곡이라서 이 밴드가
제가 지금 웃음이 나오네요. 예. 마음이 넓으세요. 우선 영주 시민 여러분들이 마음이 너무 넓어서 이런 음악도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전된 도시예요. 뭐 헤비메탈부터 락부터 헤비메탈 트로트까지 네. 뭐다 들으시니까 좀 영주 시민분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죠, 박 대표님? 네, 굉장히 높습니다. 어느 정도 높습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좀더뭐 이제 좀 길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뭐 하나 물어보면? 짧게 끝내지 마시고. 아니, 저 요즘에는 그 락밴드들의 음악을 제가 안 듣다 보니까 예. 사실 크게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락밴드 쪽에서 일을 할 때는 술자리에서 제가 뭐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했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죠? 뭐그 밴드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부터 해서 뭐 음악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이래저래 지금 한번 저래저래. 해보시죠. 밴드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편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돼요. 저 비즈니스를 알아야 됩니다. 그 비즈니스가 어떤 거예요? 어떤 비즈니스죠? 그러니까 이팅 같이 일단은 노래 길이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팅 같이 노래 길이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아니,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냥 솔직하게 딱할말 하실 텐데 목에서 지금 막혔잖아요. 못해요, 아니, 그냥. 그게 아니고, 진짜, 이제는 밴드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할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밴드 발전을 위해서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밴드 발전을 위해서 공연 계획을 많이 했죠, 저는. 밴드들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요즘에는 제가 진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방법을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다음 곡 들을까요? 아니요, 듣지 말고. 박 대표님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많은 밴드들을 매니저 했는데 그 중에서도 브로큰 발렌타인데이 매니저까지 하셨잖아요. 그때 저랑 처음 만난 거 아니에요? 네, 브로큰 발렌타인 데이가 아니고 예. 브로큰 발렌타인입니다. 브로큰 발렌타인. 네. 그 밴드 하면서 저희가 영남대에서 처음 만났죠? 그렇죠. 저한테 어떤 행동을 하셨죠? 한참 형님인 줄 알고 제가 예. 옆에 안 갔죠. 그리고 뭐 누군가를 시켜가지고 박 대표님의 친형님이 낸 네. 책그 제목이 뭐였죠? 표적자요. 표절자라는 거를 갖고 이제 사진을 찍고 네. 사인을 받아라. 그렇죠. 인증샷 찍어와라. 그 여자분이었어요? 여자분이었죠. 두 명? 한 명. 한 명. 네. 그분은 누구죠? 지금 홍대에서 술집하고 계시죠. 술집이요? 네. 근데 어떻게 지나가면서 우연찮게 본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연출을 했었죠? 그때 한참 유명인들의 소설책을 들고 인증샷을 많이 받으러 다닐 때라서 예. 횟수가 거듭될수록 노하우가 생긴 거죠. 노하우가 생겼어요. 참, 박 대표님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형님인 줄 알고 말도 못 걸고, 형님인 줄 알고 불편하니까, 24 차이 나니까 뭐 불편해가지고 참뭐 그랬었는데 친해지니까 이제 막 헤어져 저한테 너무. 딱 봐도 찬희 씨가 저보다 형 같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뭐 비슷해 보여요. 그래요. 비슷해 보이고 락에 이제 바닥에서 물러나셔서 그 마지막 우리 박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차가운 체리구나. 차가운 체리는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고 네. 있고, 브로큰 발렌타인. 발렌타인이, 그래도 잘하셨어요. 박 대표님이 일 잘해주셔가지고, 그 팀이 뭐, 방송도 나가고, 많이, 저는 박 대표님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잘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한번 좀 진짜 깊게 얘기해야 될 게, 밴드 하시는 분들이 좀 커뮤니티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매니저가 하고 회사가 하는 대로 좀 따라주면 성공해요. 그쵸? 그렇죠. 안 그러면은, 뭐, 같이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좀 생각들을 좀 얘기해 주세요. 딱딱 끊지 말고 말을. 아니, 원래 남자는 지나간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다섯 번째 곡좀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야죠. 설명 좀 해주십시오. 또 영어네요. 예. 국내 밴드인데 왜 자꾸 제목을 영어로 해가지고 사람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더 캠프 크로니클스 듣겠습니다. 아, 미치겠다. California prison since 1973 when at the age of 24 he murdered his mother then called police and confessed to having dismembered college co-eds. 야, 말 좀 이어 나가라. 끊지 말고. 아이씨, 이제 밴드 이야기 안 해. Headless bodies. 너 헤비메탈 이렇게 듣지 마라 너. 그러면 락 듣지 마라 너. 안 듣잖아 요새. 사마체르. 아니 그거 현재 하고 있는 밴드들에 대한 이야기는 해도 지나간 팀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는데. 어? 국내 방송이야? 오승준. 내랑 이날 오승준하고 김완준이 요즘 되는 거였네. 김완준 돈이 돼야지. 김완준 돈 좀 되겠습니다. 형님 점심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뭐래? 저희 그 여기 주변 한식당에 저희가 예약을 했는데 가서 드시겠어요? 아무 때나요. 이따가. 알겠습니다. 한식당? 한식당이요. 그러니까 한식 한국 음식. 그 뭐 다른 나라 가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 두 분은 지금 밖에 업무하러 가셨고 저희끼리 세 명에서 이렇게 가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먹게 되면 이따 먹자. 네. 인트로부터 박상 한 명이지. 승구가 뭐 인트로가 이거. 아, 나는 솔직히 데스메탈은 잘 안 들어. 못 들어 나. 나는 딱 스매시 메탈까지야. 정통에서 에러메탈. 용근 씨가 하시는 밴드고 이제 또 건웅이 형 하시니까 앨범 나왔으니까 소개시켜 드려야지 당연히. 아, 골목 식당. 알았어. 박찬의 골목 식당. 델리 마지막 곡? 열 번째 거? 디센트? 열 번째 곡 말하는 거야, 승부가? 델리 뭐라고? 델리 오브 더. 델리 오브 더. 델리 오브 더 헤드리스. 헤드리스. 델리 오브 더 헤드리스. 지금 다섯 번째 거지? 한글로 네. 적으니까 안 나오는데. 11번째 거? 10개밖에 안 받아놔가지고 잠깐만 좀 있다가. 지금 5번 트랙이지? 맞습니다. 이번 거는 좀 기네. 48초짜리. 그래도 짧네. 야, 데스메탈 비즈니스 많이 좋아졌네. 4분대 3분대로 만들고. 30분짜리 있죠. 힘들어. 30분짜리. 누가 매니저가 끼어들었네. 끼어들었어? 여기에 있던데? 그러겠지. 델리 CD 샀어, 승구가! 여기 보컬 내 제자랑 사귀었었잖아. 아, 네.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강렬해요. 느낌 좋은데요? 박 대표님? 네, 느낌 좋은데, 아무래도 이 러닝타임을 보니까. 예, 예. 이 매니저가 끼어들었습니다, 보니까. 아, 러닝타임 때문에 매니저가? 네. 러닝타임이 뭐 지금 트로트 곡 수준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런 음악 장르는
기본적으로 짧아야 7, 8분이고, 그 다음에 뭐긴 거는 뭐 평균적으로 치면 10분, 15분이잖아요. 거기에 금방 여기 뭐 엔지니어님도 이야기하셨지만은 뭐 30분짜리도 있고 하니까. 그랬는데 뭐 3분대. 지금은 4분대. 들을만 하니까 끝나네요. 뭐 이거 분명히 그러면 비즈니스가 들어왔다는 분명히 얘기네요. 매니저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해외 진출이 아닌 아 국내 진출로. 데스 메탈 이제 대중적으로 다가갔다는 네, 뜻인가요? 데스메탈의 국내 진출을 꿈꾸면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분명히 메이지가 이거는 뛰었던 그런 밴드입니다. 초기 오시나 봐요. 지금 기획사를 하시고 네. 매니저 일을 하시니까. 딱 보면 몰라요. 아, 그러네요. 오, 밸류 오브 더 헤드리스. 국내 유일한 매단되는 데스메탈 밴드예요. 지금 뭐박 대표님과 오늘 올라오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왜 돈도 안 되는 걸왜 할까? 왜 할까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한다라고 요즘에는 이제 뭐 녹음 환경이나 앨범을 내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냥 좋아서 한다라는 거는 조금 그래도 의문이 다 풀리지가 않아서 그러면 한번 여쭤보죠. 저희가 다음에 이제 그러면 공연 한번 가서. 물어보죠. 왜 하는지. 이 정도 앨범을 녹음했으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CD 한장 나오는데? 전문가의 입장으로? 아니 뭐저뭐 이분들이 뭐 홈레코딩을 했는지 스튜디오에서 했는지 또 아니면은 뭐그뭐 사운드 레코딩을 할 적에 어떻게 어떤 형태를 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뭐그 제작비 차이가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스탠다드하게 그러면. 얼마라고 뭐할수 없지만 그래도 저이 정도 만들려 그러면은 마스터 파일까지 받는 데까지는 그래도 뭐한 아무리 못해도 한 1,000만 원은 들지 않을까? 그냥 작은 거한 장. 예. 1,000만 원. CD 뽑고 이런 것까지 다 아유, 합쳐서. 아니죠. 마스터까지 받는 거니까. 그 이제 뭐 CD까지 하려 그러면은 요즘에 뭐 인가공비 뭐 천에 뭐 100만 원 정도 하니까 그 이상은 뭐 추가로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래도 10곡이나 되니까 사실 10곡이면 1,000만 원도 작게 잡은 거죠. 작게 잡은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홈 레코딩을 했냐, 아니면 연습실에서 그냥 자기네들 했냐, 아니면 녹음실을 가서 했냐에 따라서 또 어떤 다른 녹음실을 거죠. 가서 또 했냐에 따라서 그렇죠. 다르잖아요, 가격이.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밸리 오브 헤드리스가. 근데 이름이 또 너무 어려워. 뭐 이제 유럽 진출을 하기 위해서. 국내 진출하는 밴드 아니었어요? 3분대로 그 만든 거. 시간대는 런닝타임은 매니저가 꼈어, 제가 봤을 때. 근데 밴드 이름 만들 때는 이미 만들어졌고 매니저가 안 꼈어. 비즈니스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팀 명부터 좀 비즈니스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그 곡의 러닝타임은 비즈니스를 생각했는데 밴드 명에서는 약간 미스하신 것 같아요. 벨리 오브 더 헤드리스. 길어요? 저도 못 외우겠습니다, 이거. 이분이 이제 베이스 치시는 분이 따님이 있는데 굉장히 이뻐요. 또 평상시에는 그냥 너무 좋은 아빠예요. 너무 뭐 따님 키우셔서 아시잖아요, 어떤 마음인지. 그렇죠. 근데 이제 공연할 때는 이런 강렬한 음악을 좀 하고 계셔요. 이분들이 그러면은 밴드 이외에 다른 직업이 있습니까? 뭐다 있겠죠? 직업 밴드가 제일 첫 번째 뭐 일이라면, 그다음에 뭐 가정을 살리고 이제 음악을 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마 직업이 있겠죠? 근데 우리 이 1회차 분의 이 노래를 다 들을 수 있습니까? 듣고도 남죠. 남고 아니면 다못틀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박 대표님, 그럼 한곡더 들어볼까요? 그럼 아까 보니까 뭐, 10번 이야기 하시던데, 우리 10번부터 들어가요, 그러면. 11번이었는데 그냥 11번이었어요. 그거 노래가 제가 곡이 더 있어요. 있었는데 제가 못 보내드렸어요. 근데 우선 찾아보면 되니까 이제 여섯 번째 트랙 뭐, 한번. 그럽시다. Of Madness Spawned. 야, 넌 영어 발음 나보다 더안 좋다.
이 정도는 좋지 뭐. 발음 죽이지 제리야. 영국 본토 발음. 영국 본토 발음. 그렇지 영국 본토 발음이지. 영국 가보다 안 했다. 한 15분 남았어? 네. 이 노래 끝나면은 15분 남을 것 같으니까 한두 곡, 두 곡 정도 더 들으시. 니는 야무고 나는 가자 무고. 먹으셨어요? 이게 뭐예요? 밀크스테이크랑 내 거야. 평균이야. 기타 솔로도 나오는데 이제? 기타 솔로가 나와? 승부가 너 아들 중학교 언제 가냐? 갔나? 아들 어렸을 때 나 부른 것 같더라 승부가. 어? 너보다 더 크던데 이제? 장가 보내도 되겠다 야. 도핑 테스트. 아, 나 도핑까지는 아니고 통풍약 먹는 거야. 통풍약. 아, 40대 중반에 여친 생기지. 야, 나보다 젊어. 걔 38이야, 38. 이제 젊어져야지. 빨간 거 올라가는 거야. 알지? 고추가 작아? 살에 묻혀서 그래. 나도 어렸을 때 그랬어. 아, 승국이가 시흥인가? 시흥? 아, 밸리 오브 더 헤드리스. 아, 예. 이제 기타리스트는 또 제가 아는 또 형님이에요. 어, 건웅이 형님, 도깨비라는 밴드에서도 활동하시고. 어, 이렇게 또 시드와 도깨비가 만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밸리 오브 더 헤드리스는. 뭐 혹시 뭐 시드란 밴드랑 도깨비란 밴드는 아시나요, 박 대표님? 시드는 모르겠고 도깨비는 들어봤습니다. 아, 예. 도깨비. 아, 도깨비 뭐 이제 곡제명 천진명명 내조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 뭐 그런 종교적인 뭐 그런 영적인 제목들인데 가사가 굉장히 재밌어요. 뭐 이제 곡을 들으면 뭐 아싸 가오리도 나오고 옆집 영감 최수정도 나오고 이제 이런 스타일로. 영감님 이름이 최수정이에요. 옆집 영감 최수정 뭐 이렇게. 아, 최수정. 어, 예. 아,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영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만 또 더 넓게 해외 동포 여러분 SNS에서 지금 해외 동포 뭐 일본, 미국, 보스턴 그리고 뭐 지역마다 다 계세요. 근데 SNS에서 우리가 보이는 라디오를 또 하고 있는데, 제 친구, 건승국 님께서 아드님이 계신데, 그 아드님이 저 어렸을 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SNS에서 사진 올라오면 아빠보다 더 커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빠보다 더 커요, 몸이. 완전 어른이에요, 완전 몸은. 그러니까 요즘 뭐 자녀분을 키워봐서 알겠지만, 박 대표님도 요즘 젊은 친구들 먹는 게 애들이 다르다 보니까 뭐 우리 때랑은 좀 다르죠. 뭐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 그렇죠. 먹는 횟수도 우리보다 훨씬 많고. 예. 그다음에 뭐 칼로리나 영양분도 우리보다 훨씬 좋고. 예. 우리는 또 어릴 때
동네에서 흙도 먹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뭐 지나가다 네. 배고프면 돌도 씹어 먹고. 네. 근데 뭐 요즘 애들은 흙은 안 먹으니까. 네. 그래서 딱 몸에 좋은 것만 먹으니까 아무래도 네. 발육도 좋고. 네, 발육도. 그렇죠. 네. 박 대표님 따님들도 그러면은 저희 때보다 좀 성장 과정이 좀 발육이 좀 더 좋아졌나요? 우리 애들은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죠? 네. 제가 뭐 이런 얘기 뭐 하지만 박 대표님 따님이 큰 따님이 처음으로 봤어요. 연습실에 같이 왔는데 우리 박 대표님이랑 생각보다 이제 박 대표님이구나 딱. 딱 여자 박 대표님이구나. 아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는지 알았으면 좀 돈을 더 많이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때 현금이 제가 갖고 있는 게 3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3만 원밖에 못 줬어요, 제가. 되게 미안해요, 그게 아직도. 한 주려면은 딱 돈 10만 원 딱 주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하나 사 이래야 돼. 3만 원 주고 야,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하나 사. 이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창피해서. 아닙니다. 뭐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니까 우리 박 대표님이 락에서 트로트로 갔죠. 뭐 예,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저희가 성장 과정 뭐 이제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뭐 라디오니까 뭐 다 얘기하면 좋잖아요. 우리 권승국님 아드님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초밥을 70개를 먹는데요. 70개. 그게 초밥 70개가 박 대표님께서는 가능하신가요? 70개. 저는 가능하죠. 70개, 초밥 70개. 그럼 네. 몇 접시가 나올까요? 보통 두 개 있죠. 그러니까 접시로 몇 개나 깔 수 있죠? 아니, 그게 아니라, 도는 그 있잖아요. 회전 초밥. 네. 회전 초밥을 기준으로 하면, 예. 한 접시에 보통 두 개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게 열 접시면은 20개. 예. 머리가 많이 나쁘구나. 열 접시면 20개? 예. 20 접시면 40개. 40개. 그러면은 30 접시면 30 접시. 60개. 60개. 그러면은 뭐 가능하죠. 30 접시 60개면 35 접시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보통은 뭐 그리 저 회전 초밥집 가면 그렇게 그 정도 안 먹습니까? 그 35접시까지 먹는 거는 솔직히 제가 네. 못 봤는데 네. 돈 많이 벌어야겠어요. 우리 그 정도. 우리 권승국 아버님께서는 70접시를 한 끼에 그렇게 먹으려면은 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될까요? 그 바깥 그 정도 해야 뭐 한 7, 8만 원 정도면 됩니다. 7, 8만 원? 네. 근데 솔직히 한 끼에 7, 8만 원을 먹는다는 게 솔직히 비싼 거잖아요. 싼 건 아니죠. 그렇죠. 솔직히. 네. 저는 도시락 싸갖고 다녀요, 솔직히. 저는 굶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박 대표님 굶으면요. 몸매가 이렇게 안 나와요. 몸매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못 먹어서 부은 거예요, 이거. 부었다고. 70접시. 70접시. 70개가 아니라 70접시였어요. 70접시. 그거는 못 이기죠. 70접시였어요. 초밥 70개가 아니라. 너무 심한데. 와, 권승국 아버님 돈 많이 버셔야 돼요. 그래도 부자 되십시오. 그래도 따님이 이래서 다행이에요. 초밥 70개씩 안 먹어서 따님들이 돈 그러면 엄청 들어갔을 텐데. 진짜 한 번씩 저희 딸도 한 번씩 이렇게 초밥을 좋아해서 먹으러 가면 조금 많이 나오긴 해요. 뭐 왜 또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또 우리 저 권승국님께서는 또 헤비메탈 매니아예요. 그리고 사온 3집인가 그쪽 4집에서 이제 앨범 자켓으로도 쓰였고요. 굉장히 헤비메탈이랑 락 음악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아직까지 CD 나오면은 CD 사주고 공연 있으면 공연 보러 가주시고 그러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가정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되게 좋으신 분이라서 또 이제 요즘 아드님 사진을 제가 봐서 너무 보기 좋아서 어렸을 때 저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 마음을 알거든요. 어렸을 때 저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진짜 많이 먹어서 제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 때 제가 176인가 그랬어요. 키가 174에서 6. 그게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 때 말이 되냐고요. 그렇게 컸었어요 제가. 집이 부자였구나. 저희가 부자였다기보다 저희 아버님이 좀 공부를 이제 대구에서 수제 천재 출신이고 이제 연희 전문대를 나오시고 선생님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도 했어요. 과외도 하시고 군대 일도 하시고 머리는 되게 좋으셨고 능력도 좋으셨죠. 그래서 제가 3대 독자니까 뭐 아빠는 뭐 밥을 안 줘서도 엄마가 줬죠. 엄마가 저 이제 많이 무한 리필되는 해전초밥 가면 된대요. 아, 또 저 권순국님 아드님께서 입이 고급이에요. 아, 그런 건 안 먹어요 또. 요즘 애들이 얼마나 웃긴지 무한 리필집은 안 가요 또. 그냥 일반 비싼 데만 가지. 맞아요. 아, 참나. 아, 오늘 밸리 오브 더 헤드리스 앨범 소개 시간입니다. 아, 그럼 한 곡 더 들어볼까요, 박 대표님? 네. 근데 왜 자꾸 영어를 제한되시킵니까? 아, 예, 박 대표님이 해야죠. 아, 7번 트랙. 데플링 이노센트 리메인. 야, 또 개인적인 이야기 하지 마, 이제. 네. 왜?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 안 합시다. 이게 뭐 개인적인 이야기야? 아까 딸 이야기 들어갔고 그런 거. 그런 거. 왜 기분 나빠? 내가 이리 사람들한테 이리 보이지는 거는 상관없는데 가족들 일이 너무 하는 거야. 내가 별로 안 좋아해서. 아, 그래? 저 식구들도 안 좋아하고. 식구들 안 좋아하면 너는 이제 나한테 용돈 없다. 너희들은 끝난 거다. 어? 아는 줄 알아라. 이거 하고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곡은 이제 다 못 들어? 아니요, 지금 뭐 일하고 있어가지고. 네. 예.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가족 건드리지 말자. 아, 그때 그 사실 국장님이 그 날짜도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TV하고 할 수 있는 전주 MBC랑 맞추려고 동재미 스케줄 잡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아무래도 좀 라디오만 하러 넘어오기 힘들다. 예, 예. 이렇게. 아니요, 거기는 이렇게 잡아놓고 해가지고 했죠. 예, 예. 그래서 그쪽에서 만약에 뭐, 그거, 수요일 날은 안 되니까, 목요일 날로 해가지고, 저, 다른 목요일로라도 잡으려고 그랬는데, 뭐, 그, 방송님이 수요일 무조건 오셔야 된다. 이러니까 뭐, 그러면 저희가 못 오거든요. 애플이요? 네. 네, 얼마 이상이야? 원래 지금 새로 나온 거 사면 300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한세대 뒤에 거 사가지고 제가 또 라디오만 사러 가자고 할 수도 없거든요. 160 중고로? 예, 예, 예. 아니요, 새 거로. 좀 이따 열어드릴게요. 네, 네. 나도 관심 있거든. 예, 예, 예. 아, 이건 옛날에 내가 입었던 거야. 옛날에 있던 거야. 형수가 뭘 사줘. 예, 예, 예. 형수, 예. 일해가지고 시간 없어, 돌아다니는 예. 시간. 이거 이제 마지막 곡이래, 멘트 끝내고 트로트로 넘어가자. 네. 트로트 니가 다 해? 아니, 오늘은 그래도 니가 그래도 많이 일이. 아, 니가 얘기해, 그냥 이제 트로트는. 내가 이제, 이렇게. 널 구조로 할 때 있어.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네가 좀 해야지. 그래야 자연스럽게 내가 조금 많이 하는 식으로 가야지. 처음부터 내가 많이 하면 되나? 안 되지. 그거는 원래는 내가 하던 거면은 그게 맞지. 아, 같이 하는 건데. 아니,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 가야 된다고. 알았어. 아, 좀 곡을 좀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오늘 또 둘이서 처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3000%로 많이 빠졌어요. 3000%로 많이 빠졌어요. 왜냐면은 또 음악은
데스메탈이 나오지만 그래도 저희가 또 너무 데스메탈 얘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재밌는 얘기를 좀 하고자 뭐 이제 권승국님 자녀분 키우는 거 우리 박 대표님 또 자녀분 키우는 거 이런 사람 사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네네네. 아 영주 오늘 처음 와봤는데 어떻습니까? 제 어릴 때 고향 같아가지고 너무 일단 좋고요. 그 뭐 자주 오고 싶습니다. 영주의 특산물이 뭐 혹시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처음 와가지고 사실 모릅니다. 아 우선 네. 가장 유명한 건 한우. 네. 그다음에 인삼. 네. 아 그리고 사과. 이런 순으로. 아 영주 사과는 압니다. 아 그리고 네. 뭐 이제 축제가 있으면 선비 축제 우선. 네. 인삼 축제. 네. 뭐 기타 등등 있어요. 근데 선비 축제는 5월 달이 되어 보니까. 네. 아 저희가 행사를 잡아야 되는데 5월 달이었어요. 내년을 기약하겠습니다. 올 여름 거랑. 네. 아, 영주 FM 락공화국. 아, 오늘은 밸리 오브 더 헤드리스 앨범 소개의 시간이었고요. 아,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뭐 트로트 쪽, 트로트 공화국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원하니까 국민들이. 네. 네. 시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제 락 하거나 그런 분들이 저를 뭐 욕하지 마세요. 저도 뭐. 응? 열심히 했으니까. 먹고 살아야죠. 뭐 이걸 한다고 뭐 그냥 욕하지 마요. 저는 이제 박태서 대표님한테 밀린 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영주 시민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트로트의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빨리 야 대리가. 발전이 그만큼 안 됐다는 소리다. 아이씨, 눈치 빠르게. 발전 안 됐지. 락계의 배신자. 어쩔 수 없다. 이거 하고 이제 멘트는 안 할 거지. 음악 조금만 키워줘, 마지막이니까. 아, 네. 너무 많이 말고. 예. 광희야 고맙다. 예. 8번 트랙 들었습니다. 네, 중심 분위기야. 한시 아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때도 12시부터는 한시가 안 되겠냐라고 얘기했고. 아니야, 곧바로 할 거야. 밥 지금 못 먹어. 늦게 시작해서. 아침에 여기 있었지? 아침 시간에 제가요? 아니 또 뭐 있지 않았었어? 아 녹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네. 1시 반까지가 우리는 이제 매달 둘째 주 화요일 목요일 날 올 거야. 둘째 주 목요일 날 나가니까 얘기하고 와야 돼. 알겠습니다. 예예예. 네. 네. 베트남! 훌륭하다 광희야. 베트남에서도 우리 걸 시청하고 고맙습니다. 서광희 이거를 함께 시청하기를 나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 돼요. 아니 그냥 이거 끄고 이렇게 틀면 안 되는데 정말 기선생 좀 이따가 다시 할 테니까 그때 와. 기선생 기선생 프라이팬 주문했냐? 프라이팬? 기선생 프라이팬 주문했어? 프라이팬? 주문했냐고.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조금 이따가 다시 이제 트로트 쪽으로 이제 박 대표님과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아, 감사합니다.